정인의 박의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왜 가지고 태어난 기질 중에 위험한 게 굉장히 싫은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걸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면서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많으신,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주로 이제 뇌 안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도파민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고 뭔가 어떤 문제에 좀 이렇게 파고드는,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에 의해서 왜 어떤 내가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세로토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뇌 안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내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되고 몰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쉽게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 중에 이 세로토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세로토닌이 줄어들어도 영향을 많이 안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위험 회피 성향이 낮으신 분들이고 주로 좀 쿨하고 털털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세로토닌이 줄어들 때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서 평상시에도 좀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이것저것 좀 철두철미하고 좀 강박적이고 이러신 분들이 주로 위험 회피가 높으신 성향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이 이 세로토닌 부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병원에 방문하셨던 분들, 이 위험 회피 성향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다 최근에 오셨던 분들이세요. 한 세 분의 결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부 다 위에서 두 번째 제가 형광색으로 쭉 이제 그어놓은 이게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첫 번째 분도 100점 이렇게, 예, 상당히 좀 높으신 뭐 93점, 네, 이렇게 7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을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막 불안감, 또 안정이 좀 안 되고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이제 채우게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로 보는 이 정량뇌파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량뇌파 결과인데요. 한 분, 두 분, 세 분의 결과를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이 정량뇌파성의 이 맨 끝에 이 하이베타라고 하는 부분, 네, 맨 끝에 하이베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이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네, 붉게 되는 이 첫 번째 분도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분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붉잖아요. 네, 이분이 빨갛게 되는, 또 세 번째도, 예, 이렇게 빨갛게 되는 이런 뇌파상의 모습을 좀 쉽게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위험 회피 성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강박 증상 비슷한 게 생기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복잡한 어떤 불안한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예, 늘 불안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쫓아오고 따라오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드린다면, 일단은 강박 증상이 있으면은 내가 익숙한 환경에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시간이
더 불안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 늘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환경.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거나 이러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가급적 사람이 많지 않지만 나한테 신선한 자극을 줄수 있는 이런 환경에 많이 좀 노출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시간이 될 때마다 뭐 가족들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뭐 산책을 잠깐씩 다녀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집 안에 있을 때도 가족들과 같이 뭔가 이야기나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신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생각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어디 몰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가족분들끼리 간단하게 요즘 뭐 가족들이 할수 있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또 뭔가 이제 건설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게 혼자 아무도 이제 없는 곳에 익숙한 환경에 계시는 거는 이런 상황에 많이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까지 강박 증상이나 이런 패턴이 뇌파상의 이상까지 올 정도로 좀 상당히 불편감이 심한 경우라고 하시면 이 세로토닌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통 우울증 치료제 그러면은 세로토닌을 좀 올려주는 치료제들을 보통 우울증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우울증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잠시 이제 복용을 하셔서 세로토닌이 부족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면서 뇌 관리를 하시면 훨씬 이런 어려움을 겪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을 보충하는 약은 뭐 절대 중독, 내성, 의존성 이런 것들은 없는 아무리 먹어도 먹고 싶어지는 이런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외국에는 속담에 조금 이제 좀 뭔가 우울해 보이고 좀안 좋아 보이면은 뭐 프로작이나 뭐 이런 어떤 약을 권하는 이런 농담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속담이라고 할까? 뭐죠? 예? 프로작, 저만 아는 건가? 이게 꼭 이제 무슨 뭐 우울증에 관련된 어떤 병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약을 복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좀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세로토닌이 좀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괴롭고 힘들다고 한다면 세로토닌 보충을 조금 받으시는 것도 좀 현명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별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